오늘장을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께 모두 바치겠습니다. 오늘장에서 해당 산업과 모멘텀을 가장 잘 반영해줄 네 종목 미리 선별해 보고요. 그 안에서도 원픽 종목 제시해드리는 오늘의 투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 주식투자연구소 곽영훈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는 엔비디아의 호실적에 환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정규 시장에선 기대감에 일제히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장 마감 이후에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너무 잘 나오면서 지금 환호하는 모습, 엔비디아 시간에 거래에서 8% 넘게 폭등하고 있는데, 국내 증시도 이에 따른 훈풍 오롯이 받아갈 수 있을까요, 곽영훈 대표님? 네, 내일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좀잘 넘어간다면, 제가 보았을 때는, 훈풍을 좀 받아갈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좀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엔비디아 실적이 좀 좋게 나왔죠. 좋게 나왔는데, 엔비디아 실적을 보는 부분을 좀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포인트는 뭐 가이던스와 3분기 컨센서스의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측면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사실 그 전일까지만 하더라도 이 엔비디아의 실적을 봤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봤었냐면은 지금 3분기 매출 전망치가 160억 달러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주목했던 건 뭐냐면은 3분기 매출액이 126억 달러 이상만 좀 나와주면은 대단히 좋겠다. 그러면은 상당히 시장의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160억 달러 이상의 추정치가 나왔으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골라오신 네 종목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가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뭐 어제부터 계속 주목을 했습니다마는 뭐 후공정 업체를 좀 봐야 되겠죠. HBM 쪽이나 GPU 쪽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더이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좀 봐야 됩니다. 뭐첫 번째 종목은 이제 한미 반도체입니다. 아, 많이 올랐잖아 이런 느낌을 계속해서 갖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더갈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 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증권가에서 얘기하는 목표가는 달성을 했습니다. 딱그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그건 후행적으로 향후에 뭐 실적 모멘텀이라든가 또 엔비디아가 또 내년에 추가적인 어떤 AI 쪽에서의 성장성이 더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후공정 대표 업체 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본드 쪽인 이 한미 반도체가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더그 본더 증설을 최근에 경쟁사에 좀 밀리고 있었던 부분을 좀 증설을 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성장성을 암시하는 내용이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AI 투자 부모로 인해서 HBM의 수요는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2배 이상 성장할 거란 내용이 계속해서 전달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사의 메모리랑 TC 본드 수준은 작년 수준을 올해에 좀 그치겠습니다만은 내년에는 5배 이상 증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실적적인 측면도 이렇게 좀 점검을 해 보았을 때뭐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결론적으로 시장 전망은 밝고 하반기부터 TC 본드 본격 수주 진행된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한미 반도체 간다 간다 또 간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늘 반도체만 또볼 수는 없잖아요. 예, 건기식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 건강 기능식품 제조 판매하는 업체인 노바렉스의 주가가 상당히 좀 이렇게 좀 우리 눈에 좀 띄는 모습이 좀 나아졌는데요. 이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 노바렉스는 이제 글로벌 헬스케어 업체 GNC C라고 합니다. 그냥 글로벌 헬스케어 업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GNC의 중국 및 아시아 건기식 완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로 GNC향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서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는 측면이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2분기에만 하더라도요, 봤을 때 GNP향 매출이 170억에서 180억 원 사이라고 하는데요. 전체 수출의 대부분이라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연간 GNC 매출이
160억 수준이었으나 반기만에 이를 넘어섰기 때문에 주목이 되는 내용이고요. DNC가 중국 시장에서 경기식 2위에 오르는 등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출은 국내 사업보다는요 마진이 또 수출 쪽이 훨씬 더 높겠죠. 예, 수익성도 개선 높고 또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주가 상승 트리거는 실적 모멘텀, 즉 수출 모멘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 현재 위치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표현하겠습니다. 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노바렉스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는 정말 그 봐도 그죠 참 좋은 주식인 것 같습니다. 휴원스입니다. 리도카인 미국 수출 증가라는 포인트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리도카인의 미국 수출 증가, 북미 지역의 공급 부족 현상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으며 지금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고 있어요. 안 보인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부족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공급이 부족한 이유는 단가가 싸기 때문에 미국에서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 쪽에서 봤을 때. 제조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북미 지역의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화이자의 토네이도 피해에 따른 또 수혜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뭐 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지금 현재 꾸준히 그 수출액의 어떤 리도카인의 어떤 수출액의 꾸준한 증가, 또 올해 4분기부터 정설한 점안에 눈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예, 공장도 가동되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최저점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포인트로 잡아봤을 때 휴원스의 주가 상승은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대단히 좀 관심이 많이 가는 종목이고요. 이제 마지막 종목은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가온칩스입니다. 가온칩스를 보는 이유는 펩리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반도체 하면은 펩리스를 볼 것이냐 아니면은 파운드리 개념을 볼 것이냐라고 봐야 되는데 예, 저는 주로 우리가 이제 파운드리 위탁 생산이죠. 예, 그에 따라서 뭐 GPU, HBM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이 펩리스를 왜 보자고 하냐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ARM 손정희 회장의 ARM이 나스닥 상장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 상장하게 되면은 가치가 600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평가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손정희 회장 입장에서는 성공적인 상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조력자가 필요한데요. 퀄컴이라든가 애플, 삼성 등이 조력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삼성이 조력자로 등극이 되어진다면은 지금 아무래도 그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삼성 파운드리의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사이기도 하고요. 예, ARM사의 디자인 파트너사로서의 어떤 그 부각이 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온칩스 주가가 한번 눌렸다가 살짝 올라주면서 음봉을 그리는 모습인데요. 관심을 가져도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종목 확인해봤고요. 김지은 대표님의 네 종목 들어보기 전에 일단 엔비디아발 훈풍이 오늘 국내 증시에 예상되는 가운데 그래도 파월 의장의 입까지 우리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네. 네, 일단 뭐 변곡점이 만들어지는지 여부는 또 그때 가서 확실히 알게 되겠죠.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 네 종목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는 SK오션 플랜트인데요. 해상 풍력 관련된 매출이 아마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아마 미국 그 내무부에서 동부의 그 레볼루션 윈드 해상 풍력 단지를 승인을 했고요. 이제 최대 다섯 번째죠. 서프라이즈 윈드 최종 건설 승인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아마 920메가와트. 그래서 연간으로 치면은 전체 연간으로는 3,656메가와트시의 해상 풍력 단지가 건설이 승인될 예정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라남도 영광의 안마 해상 풍력 단지가 지금 환경 영향 평가를 완료하고 2024년 1분기까지 자금 조달 완료되면 24년 하반기에는 승인이 될 것으로 하반기에는 대규모 첫 단지,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첫 해상 풍력 단지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 풍력 시장 자체가 연평균으로는 26% 정도 성장하는 시장이니까 그 안에서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는 하부 구조물 같은 경우는 경쟁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도태돼서 치킨 게임이 끝난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 회사가 가장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국도화학인데요. 국도화학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진짜 재미난 거는 이 회사 경쟁사가 미국의 올린이라는
세계적인 글로벌 화학 업체인데 굉장히 그 에폭시 시장에서 그 도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린이 에폭시 설비 6월 달에 구조조정을 이미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돼서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에서 오히려 이 국도화학이 반사수혜를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설비 브라질하고 미국 쪽에서 설비 중단 결정을 올린이 내렸기 때문에 지금 에폭시 시장 점유율 글로벌로 점유율 24%입니다. 그래서 이 점유율이 30%대까지 당연히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올린하고의 격차는 당연히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폭시 수지 같은 경우는 역시 친환경 선박 조선 쪽에 많이 쓰이는데요. 조선 업황이 회복되면서 그게 판가 인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에 많이 쓰이는데요. 자동차도 지금 그 페인트 업계 전반적으로 자동차 관련된 그 판가가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한 6에서 8% 정도 가격 인상 부분이 에폭시 수지에도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화학 같은 경우는 화학주 여전히 안 좋지만 그중에서 좀 가장 좀 차별화된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고 글로벌로 탑 랭킹 1등인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 있게 지켜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네이버입니다. 하이퍼클로버 X가 드디어 오늘 공개되죠. 그래서 아마 인공지능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었는데 네이버의 가장 큰 장점은 엄청난 데이터의 축적량을 바탕으로 하이퍼클로버 X가 아마 국내에서는 뭐 글로벌 빅테크랑 견주어도 국내에 가장 최적화된 모델로서는 손색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하이퍼클로버 X가 B2B 영역에서 사업 영역 확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소카, 뭐 스마일게이트, 한컴 다양한 스타트업 회사들이랑 제휴를 체결했고요. 이게 아마 양방향 AI로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맞춤형 AI 솔루션이 확대되는 기업이 점차적으로 B2B 비즈니스로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 종목은 유비벨럭스인데요. 2분기 사상 최대 매출 실적, 그다음 사상 최대 매출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매출은 28%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370% 증가했습니다. 고른 사업부의 성장이 나오고 있고요. 이 유비벨럭스도 해외 진출에 대한 동남아 시장 쪽에서 스마트 카드가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재미난 거는 로봇 사업을 하는데요. 그 로보락이라는 회사 자회사가 갖고 있는 이 로보락이 생활가전사업부에서 연평균 50%씩 고성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종목 들어봤는데 또 우리 2주 전에 곽영훈 대표님이 네이버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또 하이퍼클로버 X 공개 당일날 김지훈 대표님이 네이버를 가지고 오신 만큼 주가 추이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김지훈 대표님의 원픽 종목 들어볼 거고요. 이번에는 곽영훈 대표님의 원픽 종목 바로 확인해보죠. 네, 그 원픽 종목 뭐 확인하기 전에 아까 앵커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네네. 우리 그 김지훈 대표님이 좋다라고 짤막하게 시간상 이유 때문에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조금 부연 설명 드려도 될까요? 사실 이제 엔비디아 실적은 굿, 좋아요, 지나갔고 우리가 걱정하는 잭슨홀 컨퍼런스죠.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것은 미국이 이제 국채 금리가 4.3%가 크게 좀 올랐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라는 부분인데 큰 폭으로 금리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 쪽의 제조업과 서비스 PMI가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경기 우려가 재부각이 된다. 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중국의 경기 둔화로 인한 미국 경기의 부담 가능성인 거죠. 그러면 내일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좀 매파적인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경기에 좀 우려가 부담이 되니까 좀 덜 매파적인 멘트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작용을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좋고 내일 또 그런 식으로 덜 매파적인 경우만 나온다면 작년과 같은 그런 하락 추세는 안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시장은 좀 점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좀 긍정적으로 좀 시장은 좀 반응할 것 같고요. 내일만 잘 넘어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에. 잭슨홀 허들도 네. 좀 잘 넘어줘야 될 텐데요, 네. 시장이. 자, 이어서 그러면 원픽 종목 바로 소개해 주시면 어떤 종목? 네, 이미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뭐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 네, 한미반도체 오늘 뭐 자,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은 이제 반도체와 2차 전지를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반도체 쪽은 또 봐야 되는데 저는 반도체 쪽에는 항상 얘기를 하지만은 전공정은 SNS텍을 봐야 되고요. 후공정은 본딩 장비 회사인 본드 업체인 한미반도체를 기본적으로 갖고 가는 게 기본 예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이제 질문을 받고 있는 거는 더 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인데요. 저는 뭐 더 가고 못 가고를 떠나서 당연히 반도체 HB
HBM 쪽이 성장을 하고 주목을 받는다고 하면은 한미반도체는 갖고 있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의 실적 가이던스가 잘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출액 총 이익률도 3분기 가이던스도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126억 달러를 상회했다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통상적으로 매출액 총 이익률을 보는데 72.5% 정도 컨센서스를 69.9% 상회한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그 우리가 이제 관련되어서 봐야 되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본드 업체인 한미반도체가 좋다 말씀드리고, 지금 증권가에서 얘기하는 목표치는 딱 지금 수준이에요. 달성을 좀 했습니다. 달성을 했는데 저는 그거는 다시 또 목표가 상향 조정이 나오고 추후의 성장성을 반영한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가격 제시해 주시죠. 네, 가격 제시는 뭐 목표가는 제가 말씀을 막 8만 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큰 의미를 부여하시지는 마시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방 라인 손절가만 적용을 좀 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만 5천 원입니다. 네, 참 재밌네요. 전공정은 SNS텍, 후공정은 한미반도체를 봐주는 게 예의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목표가 8만 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김지훈 대표님의 원픽 종목, 어떤 종목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네, 좀 국도학을 탑픽으로 하려고 했는데 국도학이 또 주가가 또 6% 이상 급등하는 바람에 국도학이 아마 주가 조정 나오면 아마 탑픽으로 소개해드릴 기회가 생길 것 같고요. 네. 유비벨록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 고르게 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로봇 청소기 사업부의 국내 그 로보락이 1등이고요. 지금 압도적인 1등을 하고 있고요. 이미 상반기에 750억 가까이 매출 찍으면서 작년에 한 1000억 정도 매출했는데 그 1000억도 그 전해에 비해서 50% 넘게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상반기에 벌써 그 1년치 물량의 거의 80% 이상을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카드 쪽에서 유의미한 성장이 나오고 있는데 베트남, 중동, 태국, 인도네시아 글로벌 지역별로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카드 비중이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높은데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비중 자체가 여전히 20% 미만이기 때문에 이 결제 시장이 굉장히 고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틴크웨어 그 모바일 이 틴크웨어를 통한 이 내비게이션 사업부 또한 연평균 20%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올해 같은 경우가 매출 아까 지금 연간으로 매출은 20% 영업이 50% 달성했는데 아마 내년과 내후년에도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그냥 꾸준히 계속 30% 넘는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이미 분기 실적에서 보여줬듯이 분기 영업이익 수준은 계속 유지하는 체력 수준을 나타낼 거다. 그래서 고르게 성장하는 그 소위 매출처 다변화와 글로벌 시장으로 지역 확대가 가장 좀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요. 블랙박스에 좀 치중이 됐다면 이제 로봇 사업, 그다음에 뭐 스마트 카드 이제 다양하게 좀 그 매출처가 다변화됐다는 것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에 한 6,500억 대 가까이 매출 확대될 것을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한 500억 대에서 한 최대 많게는 650억 대까지 실적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들어볼까요? 네, 손절선이 중요한데요. 13,500원이 깨지면 추세가 좀 완전히 이탈됐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가격에서 한 2, 3% 정도 조정이 나온 한 15,500원 아래에서는 매수가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1차 목표가는 19,600원인데 아마 이게 1차 목표가 도달해서 만약에 그 외에 매물대가 없으면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국도화학이 너무 많이 올라서 유비벨록스를 갖고 오셨다고 했는데 유비벨록스도 사실 어제 많이 올랐거든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는 말씀 강조해 주셨습니다. 13,500원 손절 라인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해봤습니다.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 주식투자연구소 곽영훈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